조금만 앉아 있어도 힘들다면 의자 바꾸기 전 이것부터 바꿔보세요. 저는 앉아서 집중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이 집중력과 통증에 관련한 제품, 운동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어설프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저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해서 몸 부셔져라 일만 했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여러 경험을 통해 힘을 줄 때와 뺄 때에 대한 감각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는 일상에서 노동과 운동 둘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뿐 아니라 몸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아졌는데요. 저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매우 많다 보니까 더 오래 앉아있게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허리 아래쪽 통증을 매일 느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 앉아서 하는 일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라고 업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앉음에 도움을 준다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의자나 책상, 모니터암 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방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서 이제는 뭐 어떤 제품 하나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 방석을 구매하려고 찾아보고 있던 중에 광고가 들어와서 진짜 실사용자 입장에서 어떤지 세세하게 체크하려고 노력하며 사용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써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밸런스온 방석은 프리미엄 시트와 핏시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두 가지 옵션 전부 다 안쪽의 소재는 핵심 기술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과 핏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모양과 두께 그리고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직사각형 모양의 내부 젤이 조금 더 두껍고요. 핏은 엉덩이에 딱 맞는 모양으로 프리미엄보다는 젤이 조금 더 얇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가장자리에 라운딩 처리가 되어 착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 방석이 조금 재밌는 거는 내부에 있는 소재인데요. 커버를 벗기면 베타젤과 이중벌집 구조를 결합한 이 소재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주 말랑말랑하고 아주 유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쫀득한 이 베타젤은 인체에 무해한 미네랄 오일과 특수 고분자 재질을 결합한 소재로, 이렇게 잡고 늘려보면은 탄성력이 좋은 게 느껴지는데, 이 베타젤은 오랫동안 앉아 사용해도 저렴한 방석처럼 앉는 부위가 막 꺼진다거나 젤이 찢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험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방석을 트럭에 묶어두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멀쩡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벌집 구조 기술은 압력과 무게를 분산시키는데 최적화된 육각형 벌집 구조를 말하는데요. 상단부는 얇고 하단부는 두꺼워서 체중을 잘 분산시키고 받쳐줍니다. 얼마나 무게를 잘 분산시켜주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달걀판 위에 베타젤을 올리고 70kg인 제가 밟고 올라가도 달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체중을 잘 분산시켜주더라고요. 이 육각기둥 중간이 막혀있지 않고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통하는 구조라서 일반 의자 시트나 방석처럼 땀이 차지 않고 더 오랫동안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봤을 때 느낌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처음 앉았을 때 느낌, 두 번째는 한 2주 정도 사용해봤을 때 느낌. 제가 처음 앉자마자 느껴졌던 느낌은 뭔가 약간 엉덩이부터 햄스트링까지를 모두 써서 앉게 해주는 느낌? 그동안 제가 뭔가 엉덩이로만 앉아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요추로 가면서 아, 내가 엉덩이와 요추에 되게 부담되게 앉았었구나를 알려주는 기분이었는데요. 뭔가 이 햄스트링에도 무게가 분산되어 앉아있는 느낌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뭔가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베타젤과 이중벌집 구조의 특징상 무게를 잘 분산해주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달걀을 위에 놓고 앉아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하중으로 인한 압력을 잘 분산하고 외부 충격을 잘 흡수를 한다기에 제가 직접 해봤더니 정말 이렇게 멀쩡하더라고요.
또한 장시간 앉아도 방석이 꺼지지 않으면서 엉덩이 모양대로 지지를 아주 잘 해주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방석은 푹신하긴 하지만 엉덩이가 배기는 느낌은 그대로인데 얘는 배기는 느낌 없이 약간 뭔가 붕 떠있는 것 같고 묘하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꿔도 방석이 전혀 밀리지 않고 처음에 높이가 높아져서 어색한 느낌은 좀 있었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써보다 보니까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2주 정도 써봤을 때 느낌은 엉덩이가 참 시원하다 라는 느낌과 좀 직관적이게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문장으로 제가 2주간 사용한 느낌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엉덩이가 시원하다 라는 느낌은 제품의 통기성에 대한 장점을 제가 체감했던 것 같은데요. 통기성은 직관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면 구조상 당연하게 그냥 바람이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일반적인 방석은 너무 당연하지만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죠. 밸런스온은 완전히 뚫려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순환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엉덩이의 온도가 올라가서 뭐 땀이 찬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무게를 골고루 잘 분산하다 보니까 이 엉덩이와 요추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연히 엄청 마법 같은 통증이 막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방석을 써보면서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문장으로 2주간 느낀 느낌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앉아있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 밸런스온 방석에 대해 제가 직접 사용해본 느낌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방석으로 아팠던 몸이 막 전혀 안 아프게 바뀐다는 마법 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편안하고 뻐근함이 덜한 것은 확실합니다. 저처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을 하다 보니 엉덩이와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은 제 후기를 통해 밸런스온 방석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시크릿 특가 링크를 통해서 프리미엄과 핏시트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